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세요. 형식으로 나누지 마시고 눈길을 좀 주고받으면서 어디서 오셨는지 묻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누세요. 제가 4부 예배는 이제 영상으로 좀 드렸습니다. 그 시간에 딱 그 유아 세례 시간이어서 영상을 걸어놓고 이제 부랴부랴 밑에 내려가서 무려 120명의 아기들과 이제 유아 세례를 주고 급하게 올라왔는데 아기들 너무 이뻐요. 예, 죄인들이지만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근데 이게 이제 세례를 주면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 녀석들이 헤드뱅잉을 해요, 헤드뱅잉. 예. 팔로 막 땡기는 녀석들도 있고, 많이 째려보는 녀석들도 있고, 재밌어요. 그 세례 주다가 속으로 얼마나 웃는지 애들 표정을 보고, 여러분들도 그런 시절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어쩌다 이런 얼굴들이 되셨는지. 어쨌든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참, 많은 복음의 진수가 담아진 내용인데 우선 26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뭐합니까? 알지 못하나.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묘사를 했어요. 자, 근데 2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떠합니까? 알거니와. 헷갈리죠?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앞에서는 알지 못한다 그랬고 또 뒤에서는 알거니와 그랬어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느 말이 맞을까요? 분명 이 글은 바울이 한 사람이 쓴 겁니다. 왜 앞에서는 알지 못하나 뒤에서는 알거니와. 우선 이 알거니와라는 헬라적 용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에이도 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험시켜서 드러낸다 그 뜻이에요. 다시요. 에이도라는 말은 안다, 알거니와 이 말인데 경험시켜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우리 눈앞에 드러내다 그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죠. 요셉이 이른 나이부터 이유 없이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오해도 받고 질시도 당하고 또 마지막까지 가서 안 될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공경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미칠 것 같았을까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래서 그런 일을 겪을 때는 이게 뭐지 하다가 그냥 떠밀려 왔는데 졸지에 감옥에 풀려나가지고 나라의 경영을 맡게 돼요. 그것도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바로 다음 자리에요. 실질적인 주권자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도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죠. 그런데 온 천하의 기근이 들고 고향 땅에서 형님들이 찾아와 무릎 앞에 조아릴 때에야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님들을 두고 한 얘기예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리고 중요한 고백 하나를 남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전체 그림에 눈을 열게 됩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말은
A도 즉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것저것 조각 그림처럼 이 경험도 시키고 저 경험도 시킬 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게 뭘까? 나한테 하필 왜 이럴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내 앞에 툭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 입에서 탄식처럼 터져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이때를 위해서. 이게 뭐예요? 알거니와 A도 즉 경험시켜서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드러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딪히는 일마다 다 해석이 되고 설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뭘까? 왜 이러지? 하필 왜 나야? 이 조각 그림밖에는 만져지는 게 없어요.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결정적인 타이밍이 오면 하나님이 전체 그림을 드러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죠. 이런 섭리가 있었구나. 자, 우린 그런 시각에서 28절을 한번 보자고요.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드러난다 그 말이죠. 사실 여러분 여기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지만 이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내 인생 한복판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눈을 열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냥 무심히 길가에 핀 들꽃 같았는데 어느 날 나를 향해서 꽃이라고 불러주자 내가 이름이 생기고 존재의 가치가 발생한 것처럼 꽃이 된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에 눈을 열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로마서 8장을 마치면서 크게 네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31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위하신대요. 위하신대요. 보통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왔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 틀린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옵소서, 그 말 틀린 표현 아닙니다. 어느 엄마가 이제 말 막 배우기 시작한 아기에게 이렇게 이제 장난삼아 물어요. 너 만약에 호랑이가 쫓아오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아기가 멀뚱멀뚱 가만히 생각하다가 뭐 총으로 빵 쏘지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총알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아기가 또 생각하다가 늘 아빠하고 드라이브하면서 차에 태워져 다니던 기억이 난 거예요. 얼른 자동차를 탈 거야. 그리고 문을 잠글 거야.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근데 차가 고장이 나버리면 어떡하지? 애 표정이 조금 더 심각해졌어요. 그러면 높은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지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호랑이가 그 높은 나무 꼭대기까지 쫓아오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아기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왕 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왜 엄마는 호랑이 편 만들어? 그랬대요. 아이들 세계도 어른 세계도 사실은 본질이 똑같아요. 그 황지우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결국 사람이란 자기 알아달라는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미쳐버리는 거다. 권력도 부부싸움도 결국 자기 알아달라는 치정이다. 맞죠? 그런데 아니 나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인데 누가 나를 위하며 나를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형편과 조건과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래 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31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로 수십 년 살면서 또 뭐 어설프게나마 신학 공부도 해보고 또 매번 시간에 서서 설교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런데 솔직히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는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잘 모르겠어요. 그 사실은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하신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요. 그런데 독생자를 나 같은 피조물을 위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사실은 믿기는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천국 가서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거 제일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그러셨냐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을 잃죠. 좌익 청년에 의해서 잃어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입양을 해서 아들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은 폼은 다 잡았는데 키우는 거 누가 키워요? 사모가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내 배 아파 난 아들을 죽인 그 원수인 아들을 양자로 맞아서 키워야 되는 사모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죠. 그게 쉽겠습니까? 요즘은 KTX라는 빠른 기차가 있어서 뭐 부산도 하루 안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새마을호라는 기차가 제일 빠른 시절에 그거보다 등급이 더 낮고 아주 느린 비둘기호라는 열차가 있습니다. 제 고향을 가려면 서울역에 기차가 없어요. 그래서 청량리역 가서 기차를 타야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고향은 경북 영주가 고향이에요. 그럼 밤새 가는데 이 기차가 정거장 맞았습니다. 그리고 멈추어 서서 오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산 하나를 넘어가는데 하루나절이 다 걸려요. 그런 기차가 있었는데 그런 기차간에서 서울 목사님과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우연히 만났어요. 오랜만에. 친구인데. 아유, 어떻게 살았냐고, 어떻게 지내냐고.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들끼리니까 목회 얘기를 했겠죠? 밤새 흔들거리는 기차에 타서 오랜만에 두 친구가 만나서 계란도 까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살아온 얘기를 서로가 듣습니다. 알고 보니까 희한하게도 서울에 사는 목사님은 형편이 좀 그래도 나아요. 서울 생활이라 그런지. 근데 이 집은 딸만 다섯을 뒀어요. 근데 저 두메산골에 끼니도 어려운 이 시골의 목사님은 정반대로 아들만 다섯을 뒀어요.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애들 계절이 바뀌어도 옷을 하나 옳게 사입히질 못할 정도로 힘들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헤어질 무렵 시간이 다 돼서 헤어지면서 서울 목사님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보게 친구, 자네 사정을 듣고 보니까 참 마음이 아리고 딱하네.
이름은 어떻겠나? 나는 딸은 다섯이나 있는데 내 대를 이을 아들이 하나 없어 늘 마음이 한켠에 허전했는데 자네는 다섯이나 있으니 그 한 녀석 서울로 올려보내서 내가 대학까지 원하면 그 이상도 공부를 시킬 테니까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아들 하나 나한테 입양을 시키지. 이 제안을 받은 시골 목사님이 어차피 자긴 데리고 있어봐야 애 학교도 못 보낼 거 뻔하고 고생만 시키는데 그게 차라리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낫겠다 싶어서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집에 탁 들어서는데 그 시골 목사님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사모님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아무말하고 방에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가니까 단칸방인데 다섯 녀석은 다 올망졸망 누워서 한 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건너 사모님이 안고 기차 안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그게 낫겠어. 사모님도 할 수 없이 동의를 하고 그럽시다. 우리의 아쉬움보다는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러는 게 낫겠어. 자, 그럼 어느 몇째 아들을 보낼까?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아이들 얼굴을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첫째 놈이 첫 번째 누웠는데 이놈은 장남이야. 장남은 남의 집에 양자로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하못하면 양자로 갈 뻔했어요. 그런데 장남이라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이 장남은 보낼 수가 없고 이렇게 또 다시 내려다보니까 둘째 놈이 누웠는데 그 옆에 이건 목사님하고 얼굴이 완전히 인감도장이라 똑같아. 이건 보내도 눈에 밟히게 생겼어요. 그 유난히 닮은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들 중에. 우리 아들이 골목에 돌아다니면 제 아들인 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하도 똑같이 생겨가지고. 키만 달라요, 키만. 그 녀석은 크고. 이걸 못 보내겠어요. 그 이제 셋째 놈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이놈은 제일 비상한 녀석이야. 이 녀석이 장차 우리 집을 일으킬 기둥감으로 기대가 되는 기대주예요. 그러니 이건 또 아까워, 보내려니까. 그런데 넷째를 보내려고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이건 애 다섯 중에 날 때부터 비실비실해가지고 늘 병치레를 해요. 그 이건 죽어도 욕먹겠어. 응? 게다가 이 약한 아이를 주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부모로서. 이것도 안 돼.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다섯째 막내만 남은 거예요. 막내 얼굴을 보니까 이건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늦게 나가지고 밤새 사모님하고 장남서부터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거꾸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거를 되풀이하다가 꽃기호하고 다 기운 거예요. 그리고 두 부부가 손을 잡고 펑펑 울었대요. 못 보내, 못 보내. 어떻게 보내?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가서 사모님하고 앉아가지고 힘들어도 우리가 데리고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았다는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만든 얘기인지 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부흥회 같은 데 참석하면 이런 예화들이 나와요. 자, 예화든 실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들이 다섯이라도 한 놈을 내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나 같은 원수된 죄인을 위해서 내놓으셨다는 사실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요? 전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여기에서 출발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독생자의 내어주신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 33절을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여기 누가 우리를 고발하느냐? 여러분, 사탄의 전문 그 직업이 뭐냐 하면 고발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 길티 의식을 넣어줘요. 지난 여름 네가 한 짓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거죠.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간사냐?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계속 고발을 합니다. 그 목적이 뭔지 아시죠?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에 붙들리는 것, 그 자리로부터 떼놓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고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요.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뒤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성도 여러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의롭다는 게 뭐예요? 이 의롭다라는 말은 옳고 틀림의 개념에서 의롭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는 관계 개념입니다. 즉,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내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서에도 롯을 가리켜서 뭐라고 성경 기자가 기록을 해놓죠?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의로운 짓 했나요? 그건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롯을 의롭다 명하신 것은 관계적 차원에서 이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덮어놓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의식과 고발이 항상 나를 공격할 때마다 놓치고 있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명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그 의롭다라는 말은 행위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조용히 해.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의롭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쪽에서의 선언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모든 원수들이 백기를 들고 도망가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볼까요?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입니다. 아멘. 자, 여기는 고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누가 정죄하리요? 고발은 사탄이 하는 거지만 이 정죄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일 넘어지는 연약함과 추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할 수도 있고 사탄의 졸개들이 우리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정죄의식으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교만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이 정죄와 고발을 통해서 우리를 좌절케 만들어 하나님께로부터 떼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정죄하리요 해놓고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의 넘어짐을 아시고 우리의 정죄감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친히 뭐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세요. 자,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부활의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근데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에 무슨 열매가 됐다 그러죠? 첫 열매가 됐다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첫 열매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순서상의 첫도 되지만은 또 하나는 중요한 개념인데 대표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활의 대표가 되셨어요. 부활의 대표가 부활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면 거기에 붙어 있는 모든 자가 함께 승리를 약속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막이라는 자리에서 생명이라는 자리로 옮겨 넣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끝내신 게 아니에요.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놨으면 이제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완성의 자리를 향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완성의 자리가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예요. 그런데 29절 초반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뭐를 본받게 하시려고?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과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추구하는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자리까지가 하나님의 목적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십시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과 부딪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일곱 가지 항목을 여기 열거했죠. 칼, 위험, 적신, 기근, 박해 이런 것들이 계속 물밀듯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왜?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압박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죠? 어떤 질문으로 이 본문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자, 37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며칠 동안 이 넉넉히 이긴다. 도대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휘페르니카오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말은 놀랍게도 승패에 관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기고 진다는 그런 개념으로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선을 넘어선 승리를 얘기합니다. 휘페르라는 말이 무엇을 넘어선, 그리고 니카오라는 말이 이기다 그 말이. 이 말은 매우 최상급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얘기하는데 승패의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정연희 씨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기독 문인입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쓴 책 중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소설은 소설이 아니라 실화입니다. 그 내용에는 맹의순이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이 청년은 원래 고향이 이북인데 이제 전쟁통에 부자였던 맹관영 장로님의 아들인데 전쟁통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때는 신학을 해서 요 남대문교회 전도사도 한 2년간 재직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가 전쟁 와중에 그만
미군이 서울로 진입을 하면서 중공군으로 오해를 받아서 붙잡힙니다. 그러다가 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돼요. 뭐 그때 전쟁통에 그런 억울한 호소를 들어줄 기관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미군이 뭐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똑같이 얼굴을 보지 그 구분할 저 계제도 안 되고 이제 갇혔어요. 처음에는 기가 막혀서 어떻게든 이 억울한 문제를 풀어내려고 애를 쓰다가 거기 같이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사명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중국으로 선교를 가던 시원찮을 판인데 중국 사람들이 한꺼번에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는 그 한복판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구나. 그때부터 이 맹의순이라는 청년이 늘 미군 의사가 그냥 형식적으로 치료하고 지나간 그 뒤에 깊은 밤 가장 흉측한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는 방을 찾아다닙니다. 물 한 바가지를 한 통을 들고 후레쉬를 들고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들의 고름을 짜주고 발을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를 해줘요. 처음에는 이 중공군들이 경멸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점점점 그들의 뜻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치고 중국말로 시편 23편을 번역해서 항상 치료가 끝나고 헤어질 때면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 찬송을 서로 부르면서 항상 마지막 구원은 시편 23편의 내용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서로가 헤어졌다는 거죠. 왜 그 찬송을 불렀나 봤더니 다음 날 오면 죽어나가는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밤 그 섬김과 그 치료가 늘 마지막이 되는 순간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헤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 찬송을 서로 그 작별 찬송이거든요. 부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석방할 기회가 왔는데도 스스로 거절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중공군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면서 거기서 만기 석방을 얼마 안 남겨두고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중공군들이 이 청년에 대한 갸륵한 뜻이 너무 고마워서 추모 글을 하나 남겨요. A4용지 한 5페이지 되는 긴 글인데 제가 1부 때는 그 발췌를 해서 좀 읽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카톡이 왔어요. 어느 자매한테. 글이 너무 길어요. 제가 집사람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그냥 얘기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중국이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하나 듣게 돼요. 선교부에서. 이상하게 지하교회에 중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지도자가 많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포로시에 거제도에서 맹의순이라는 청년에게 받았던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지하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보고가 미국 선교부에 실제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승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올 3월에 강서구에 3천억 재산을 가진 송 씨라는 분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시의원이 연루된 청부살인사건이었죠. 그런데 사주를 받은 범인은 중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강서구 경찰서에서 그 강력계 이 팀이 이 수사를 맡아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113일 만에 범인을 검거합니다. 근데 범인이 중국가 있는 거예요. 중국 공안당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범인을 인수받으러 중국 공항으로 날아갔어요. 저쪽에서 범인이
붙들려서 오는 겁니다. 나중에 그 범인이 펑펑 울면서 마음을 열어요. 근데 어떻게 눈물을 터뜨리고 마음을 열게 됐는가? 공항에서 한국 경 그 강력계 형사를 만났는데 그 형사가 자기처럼 흉악한 범죄를 한 죄인에게 딱 두 마디를 하더래요. 첫 마디가 고생했다. 몸 아픈 데는 없냐? 이 두 마디를 묻더랍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팔을 꺾어 비틀어서 수갑을 채우고 누구하고 그랬어? 어디서 그랬어? 왜 그랬어? 목적이 뭐야? 이렇게 따지고 들이대고 윽박질렀을 텐데 딱 두 마디를 묻더래요. 고생했다. 고생했다라는 그 첫 마디에 지난 몇 개월간 죽음 같은 도피의 행각이 다 무너진 거예요. 불안했던 마음이 눈녹도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 그 형사가 자기한테 그렇게 묻더랍니다. 몸 아픈 데는 없냐? 자기가 거기서 인간 이하의 짓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연 겁니다. 이게 뭐예요? 넉넉히 이기는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3.1의 성도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결국 요셉도 그 하나님의 섭리의 십자가의 사랑의 눈이 열어지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담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승패가 무너집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드러난 거예요. 또 한 주간의 생활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순종과 십자가의 사랑의 순종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리는 복이 있기를, 그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찬양할까요?